네, 저희 참단식이 우리 선수단들은 처음이라서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과 많이 달라서 조금 놀라셨나요? 네, 잘 모르실까봐 제가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예쁜 미소와 함께 네, 미스 코리아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박수를 쳐주셔야겠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탑 포지션의 전익수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글 포지션의 남태유 선수입니다. 네, 꾸벅 인사를 해주셨어요. 미드 포지션의 손영민 선수입니다. 네, 원딜 포지션의 권상윤 선수입니다. 아, 깜찍하네요. 서포트 포지션의 노회종 선수입니다. 정글 포지션의 윤성환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드 포지션의 허만흥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선수 소개를 하는 동안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유난히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선수들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네, 바로 아프리카 프릭스를 이끌어 나갈 사령탑이시죠. 감독님과 코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현종 감독님입니다. 강현종 감독님은 한국 롤 시즌 초창기부터 감독 활동을 이어왔으며 세계 최초로 2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수단 운영에 있어 오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네, 인사요. 인사. 안녕. 네. 자, 다음으로는 정재승 코치님입니다. 롤 선수 출신으로 정재승 코치님은 젊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코치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강현종 감독과 함께 아프리카 프릭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실 예정입니다. 네,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감독님, 네. 올라오신 만큼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런 자리를 만들게 해주신, 그리고 저희를 함께 새 출발하게 만들어주신 저희 대표님 그리고 e스포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016년에 뜻깊게 만났는데 정말 e스포츠계에 파란을 한번 일으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멘트를 엄청 열심히 준비한 것 같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이제 감독님의 각오를 들었으니 선수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상윤 선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 마이크 좀, 네, 마이크 있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여기 자리에 서게 해주 자리를 서게 해줄 수 있게 게임 제공해 주신 라이어 코리와 관계자분들과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의 길을 걷게 해주신 우리 캐스파분들과 더 큰 꿈을 이루어내게 길을 열어주신 아프리카 TV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요. 저희 팀이 저희는 멤버 변동이 많이 없고 추가로 들어온 선수들만 많고 그 작년 시즌과 다르게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많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는데 엄청 열심히 준비한 멘트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의 힘찬 패기가 느껴지시죠? 오늘 말씀하신 이 목표를 꼭 이루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저희 프릭스 창단식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식은 아프리카 프릭스 구단주를 맡고 계신 서수길 대표님과 강현종 감독님, 대표 선수 한 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정된 팬 대표 한 분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서수길 대표님과 팬 대표 한 분은 무대 위로 잠시만 올라와 주십시오. 와, 지금 케이크 들어오고 있는데 박수가 없습니까? 네.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박수를 굉장히 많이 치시게 될 거라고. 앞으로 박수가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힘을 내주십시오. 네, 이 케이크는요,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고요. 떡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잔칫날에는 떡을 돌리는 게 의례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크를 커팅한 후에
이 안에 있는 가래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군침은 잠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수길 대표와 선수단, 감독님, 팬분 함께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서 손을 모아서, 네, 칼이 없으신가요? 네. 네, 네 분이서 손을 모아서 케이크를 커팅을 해주실 텐데요. 네, 손을 맞잡고 케이크를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유, 네, 케이크를 한번 안 잘라보셨나봐요. 네, 다들 창단식은 처음이라서 여러분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라주세요. 네, 안 잘렸습니다. 잘라주세요. 네, 쿡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칼은 아래쪽에 좀 내려놔 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